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수 포인트 그리고 추격 매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쇼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상당히 핫 이슈였던 신풍제약이 5시 15분 동시효과 직전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이너스 14%. 자, 여기를 딱 보시면요, 고점이 29.67, 저점이 14%니까 45%의 진폭을 보이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이너스 14.63%로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여기가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 봤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과연 여기를 계산해 보면 3만원이니까 3만원 빼게 되면 13만원이죠 4배가 넘게 오른 주식을, 그것도 한 달도 안 됐죠, 과연 얼마나 더 수익을 취하고자 매수를 했느냐, 매수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들 상당히 닥터케이는 방송 중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쫓아가면 안 된다. 최근에 테마 내지는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 꼭대기에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4배 이상 오른 가격대에 매수를 하니 큰 폭으로 하루 만에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토막까지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매수 포인트는요, 이렇게 상승 초입에 이평선들하고 딱 붙은 이런 위치에서 해야 되지, 여기는 여기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추가 더 하락할 것이 확률이 상당히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 라는 상황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또 다른 종목 있죠?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자,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물론 4,000원대에서 닥터케이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4,500원대에서 여기 정도 가서 25% 이상, 한 30% 가까이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000원에서 8,000원인 거니까 두 배가 올랐었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죠? 스트레이트로 상한가 10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73,000원에서 96만원 아닙니까? 열몇 배가 올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꼭대기에서 사면 되지 않는다. 사자마자 이 30만까지 밀렸거든요. 이거 60% 이상, 그죠? 근 70%가 밀린 겁니다. 자, 이러한 꼭대기에서 왜 사 들어가는지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욕심 때문이다.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려는 초입에 이평선과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진 국면에서는요, 잘못하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두산중공업 최근에 그죠, 또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 관련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는데 9,000원 인근에서 샀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1,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10% 정도라면 결코 작은 폭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추가로 빠지기가 더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매수 포인트를 5,300원 정도 인근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닥터케이가 제시하고 있는 생초보 탈출 팁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매도하라, 그죠? 왜 볼린저 밴드를 삐져놓았다는 것은요, 단기간 급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두산중공업도 5,000원 인근에서 9,000원이니까 대략 80% 이상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볼린저 밴드 삐져 넣으면요, 안으로 회귀하거든요. 그것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입니다. 포인트는 5,000원권이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당히 큰 이슈 가져왔었는데요.
9만 8천 원에 개장해서 신규 26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17만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도 2배 이상이 올란 거거든요. 2배 가까이.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죠? 상한가가 두 방씩 나오고 하는데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죠? 상당한 폭으로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간략하게 27만원, 19만원, 그러면 8만원 아닙니까? 8만원, 8만원이 빠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이라 말하기도 너무할 정도로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테마주 내지는 이슈가 있는 종목은 고점에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던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 닥터K의 매수 포인트는 자 여기 20일 인근 그죠? 이격이 클 때는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이격이 붙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고요. 또 여기도 수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인근에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사고 팔고를 좀 했습니다만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전일 다시 또 재매수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20일 인근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면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보시게 되면 여기 20일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전일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 그리고 삼성중공업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완전 정배열로 돌아선 종목이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조금 이슈가 있을 만한 카타르발 수주 소식도 들리는 국면이었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적어도 돌려낸 60일 이평선까지 정도 돌려낸 이러한 국면에서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거든요. 왜? 이만큼의 이격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30% 인근까지 매수 이후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매수 포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요점은 고점에 오름폭이 상당히 있는 고점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는다. 반복하고 있죠. TV 뉴스를 보신다든지 할 때도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한참 오른 종목들 TV에서 닥터케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매수하라 그러거든요. 사자마자 얼마가 물리는 겁니까? 그죠? 사자마자 20% 깨지는 겁니다. 20% 가까이. 36만에서 30만까지 밀리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강세 보이고 있는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국면이 있고 여전히 이슈는 있습니다만 눌려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종목도 11만원권에서 매수를 해야지 지금은 더블 가까이 여기 기준으로 해도 더블이 오르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충분히 좀 늘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전일 미국 시장 체크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가볍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0.68% 하락, 나스닥 0.94%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상당히 지금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도 5% 하락이고요. 6%입니다. 정정합니다. 인텔이 15.69% 하락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연기 소식. 그리고 아마존은 0.7%로 양호했습니다만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이런 종목군들 핵심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존스는 240일의 저항을 돌파해내고 그동안 기저효과라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제 봉쇄 내지는 셧다운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오히려 S&P 500 안에서 실적 발표 58개 종목이
며칠 전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했을 때 81%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복 기대감들 때문에 오히려 다우존스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고요. 이평선을 다 뚫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매수세가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 쪽으로 조금 이전되는 거 아닐까.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기에는 부담감 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도 자꾸 나온 상황이고, 전일은 20일 이평선 이제 뚫었습니다. 하회하고 내려왔죠. 다만 만 포인트 돌파한 지점에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조정의 상황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준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미국 시장 나스닥이 전전일이죠.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슈로 개바락 출발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거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41억 사들어왔습니다. 선물도 장중에 보면 7,000개 가까이 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우리 유료 채팅방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좀 사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보다. 자, 코스피 현황을 보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이 퐁당퐁당 하면서 사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전일도 전전일이 2천억 매도하더니 840억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나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린 것은 어떤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기보다는 나스닥의 주요 종목군들이 테슬라,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는 거 아닌가 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은 사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스닥 2% 빠지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자, 다만 장중에 조금 나스닥 선물 그리고 미국 선물이 다시 하락하면서 같이 좀 빠졌습니다만 이거 궤적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선물을 안 펴놔서 그런데 궤적이 똑같아요. 자, 나스닥도 1500억 정도, 코스닥도 외국인 1500억 정도 갑자기 매도를 때리는 상황 때문에 큰 폭으로 좀 흔들렸습니다. 자, 전일 어디 섹터를 큰 폭으로 조졌는가 하면요. 그동안 많이 올란 섹터들 조졌다 이겁니다. 닥터K가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좀 빠졌다, 좀 조정받았다 싶으면요, 그것은 상승 추세 내지는 이슈가 있고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에 한한 겁니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뭐 에너지 한국 사이버 결제도 좀 빠졌습니다만, 그죠? 온라인 결제 관련도 빠졌고요. 5G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전일 강하게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차익 실현 많이 나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있었는데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리고 그린뉴딜 이쪽도 많이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코스닥에서 상승 유지한 쪽은 폐기물 관련과 바이오 정도다. 바이오가 이 신풍제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한가 가고 있고 SK케미칼도 상한가 가다 풀린 것 같은데요. 그죠? 상당히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은 쇼크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쇼크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닥터K가 밤새도록 조금 미국 시장 주시를 했는데요. 그나마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죠?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마이너스 0.7 뭐 마이너스 1. 몇 퍼센트 빠질 동안에 미국이 선물이 흔들린 걸 벌써 봤기 때문에 그 흔들린 폭보다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하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당히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중국도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3.86% 하락했거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마찰이 총영사관 서로 빼라. 방 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사관을 빼라 그럽니까? 전쟁하겠다 이겁니까?
영사관을 뺀다는 것은 너희 국가와 이제 단절하겠어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또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월요일도 상당히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도 사들어오고 의외로 현물도 사 들어오는 상황은 우리나라 시장을 더 나쁘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또 기대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매수 포인트의 중요성,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